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3D 프린터를 XY축으로 움직이는 플로터로 해킹이 가능한데요. 특히 유튜브에는 이렇게 펜을 잡아놓고 그림을 그리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덕유항공에서 지원해준 레이저 키트를 달아서 엔더3 프린터를 레이저 각인기로써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레이저 뒷면에는 자석이 있어 노즐부에 붙여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냥 붙이자니 노즐이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고 떨어질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덕유항공 카페에 있는 레이저 고정 마운트를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먼저 연결을 해줍니다. 레이저에 달려있는 자석을 풀어서 다시 연결해주면 됩니다. 아래쪽에 자석 2개, 그리고 위쪽에 자석 하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운트에 삐죽 튀어나온 벽이 노즐의 상단에 걸리게 붙여주면 됩니다. 확실히 마운트가 있을 때 레이저 고정이 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레이저의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 프린터의 컨트롤 상자를 열어봅시다. 상단에 너트 1개와 하단에 너트 3개를 풀어줍니다. 노즐의 펜에 전원을 공급하는 이 노란색과 파란색 선의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레이저 키트에 들어있던 Y자로 생긴 이 병렬로 연결해주는 전선을 연결합니다. 하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드에 연결해주고 두 개로 나누어진 곳을 각각 다시 팬의 전원과 그리고 또 키트 안에 있던 레이저 전원선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전원선이 밖으로 잘 나갈 수 있게 자리를 잡아준 다음에 다시 커버를 닫아주면 됩니다. 레이저를 설치하고 전원선을 연결해 주는데요. 레이저가 움직일 때 전원선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잘 위치를 잡아줍니다. 전원을 켜기 전에는 레이저가 나와서 배드를 망가뜨릴 수 있으니 꼭 나무판을 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키트 안에 들어있는 안경을 착용하기 바랍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프린터를 켜니 레이저에서 잠깐 반짝하고 불이 들어왔다 나가네요. 우선 레이저에 초점을 맞춰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에서 프리페어 오토홈을 먼저 눌러줍니다. 그 다음 프리페어에서 무브 액세스 Z축을 설정을 해서요. 높이를 90mm로 위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 컨트롤에서 템퍼레처를 들어간 다음에 팬 스피드를 1로 아주 조금만 올려주세요. 여기 숫자를 많이 올리면 내플납니다. 버튼을 눌러 1의 값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레이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레이저 앞에는 둥글게 초점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돌려서 레이저의 초점을 맞춰주면 됩니다. 초점이 맞았더니 이렇게 나무가 살짝 연기가 납니다. 초점을 맞춘 다음에는요, 다시 컨트롤 템퍼레처로 들어가서 팬 스피드를 0으로 설정해서 레이저를 꺼줍니다. 3D 프린터로 레이저 각인기를 사용하기 위한 하드웨어 준비가 끝났습니다. 레이저를 움직이기 위한 G코드가 필요한데요. 이 팅기버스에 공유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G코드를 만들어 보려 합니다. 우선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해 주세요. R집을 풀어 설치가 완료된 후 프로그램을 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레이저 각인기로 사용할 그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맥스 파워 50으로 설정해 줍니다. 50 이상으로 사용할 시 매우 위험하니까 꼭 50 아래로 사용하기 바랍니다. 스피드와 시작하고 끝나는 코드 부분, 그 다음에 위치 부분을요, 덕유항공에서 추천하는 값을 넣어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팅이 완료된 이후에 Generate G코드를 누르면 파일을 실행시켰던 EXE 파일이 있던 곳에 이렇게 파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한글 이름으로 파일명이 들어갈 시 엔더3에서 에러가 날 수 있으니 영어 파일로 이름을 바꾼 후에 엔더3에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D카드에 옮겨진 파일을 엔더3에서 실행을 합니다. 가열이 없으니 바로 실행되는데요. 레이저는 불로 재료에 상처를 내서 모양을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항상 꼭 환기가 잘 되는 환경에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가로 46mm의 메이커 다은셈을 각인하는데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번엔 얼굴 모양의 로고로 바꿔서 각인을 해보려 하는데요. 여기 사이즈 값을 바꾸면, 한쪽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네, 비율을 맞춰서 값이 바뀌고요. 이 위치를 바꾸면 레이저 각인이 되는 위치는 바꿔지는데요. Z는 항상 90입니다. 위치를 잘못 잡아서 레이저가 나무 밖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이 메뉴를 눌러 스탑 프린트를 눌러서 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왼쪽 아래 모서리가 0,0으로서 시작되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로 방향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값이 X값이 증가하는 값이고요. 세로 방향 위로 증가하는 값이 위치 Y값이 증가하는 값입니다. 인그레이빙을 위해 넣은 그림의 위치는 왼쪽 상단 모서리가 소프트웨어에서 넣은 값으로 위치되고요. 실제 인그레이빙은 그림의 하단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인그레이빙 이후에는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레이저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전원을 항상 분리하고 레이저는 노즐과 분리해서 따로 보관하길 바랍니다.